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 주도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가지 핵심 테마를 준비했습니다. 각 테마별 주도주 네 종목씩 선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대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각 테마별 네 종목이니까 총 16개 종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이 종목 내에서만 매매해도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한번 읽어보죠. 주식시장에서 성공자는 5%에 불과, 나머지 95%는 실패자. 시대적 흐름을 읽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는 수익만이 진정한 자기 수익이며 5% 성공자의 길이다. 한 보름 전인가 우리가 양도세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거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최근 한 11년 동안 개인 투자가들 평균 수익률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평균 수익률, 1년 평균이니까는요, 1년 동안에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개인 투자가들이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뭐 별볼일 없거나 혹은 이제 상당히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과거 월가에서도 그런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월가 30년 통계를 내봤는데, 주식시장에서 성공률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95%가 실패자인 거죠. 자, 그렇다면 5% 우리가 성공 안 했길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 매매는 100명이 해서 이거는 하나가 성공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 단기 매매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실패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시간의 어떤 위대한 흐름과 함께하는 그런 수익만이 5%의 어떤 성공자의 길에 들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단기 매매를 이제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자, 네 가지 테마별 주도주. 먼저 주도주 쏠림 현상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제조업에서 성장 산업 쪽으로 자본이 쏠림화가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코로나 환경이라는 거죠. 한 번도 경험이, 한 번도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과거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여하튼 간에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현존하는 분들은 코로나 환경은 한 번도 경험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코로나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변화에 둔감한 주식들, 뭐 비대면 그 테마가 비대면 산업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경기 민감주들, 흔히 그 조선철강 기계화학 이런 그 소재 산업재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굉장히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비대면 테마 같은 경우 보면요, 전반적인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잠시 후에 바이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셀트론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죠. 그래서 실적 호전이 기본이 되겠고요. 혹은 독보적인 어떤 성장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테슬라 정도 사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보적인 성장성 이게 다소 좀 피상적인데 이것은 이제 비범함이 바탕이 되겠죠. 어설프게 우리가 어설프게 접근해서는 좀 사실 효과적인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 원칙을 보면 옆에 이제 빨간색으로 시소의 원리, 관성의 법칙에 충실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시소 혹은 이제 우리가 널뛰기의 원리가 그렇죠.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빠져줘야 돼요. 뭐 널뛰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성장 산업, 뭐 비대면이라든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핵심 테마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대쪽이 조정 받아줘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소재 산업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도주 쏠림 현상이 이런 시소 원리로 인해서 이제 지속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성의 법칙인데, 그 제시 리보모아라고 그 닉네임이 아마 그 월가의 불곰이었을 겁니다. 그 제가 제시 리보모아 그 평전 같은 걸 읽어봤는데 대단히 멋쟁이였죠. 그책 중에서 시세에도 주가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제가 그 문구를 딱 듣는 순간에 뭐 온몸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방송 중에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시세의 형성 원리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먹으로 치고받고 그것만이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의 어떤 그 다툼이 아니라, 이 매수와 매도 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수와 매도 간에도 분명히 물리적이고 어떤 역학적인 힘이 법칙에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이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카카오로 말씀드리면서 카카오는 이제 역설권 좀 돌파하면서 이제 그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카카오의 상투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10번 안에는 거의 못 맞춥니다. 대체적으로 한 20번 안에는 한번 정도는 이제 그건 우연이라고 봐야겠죠. 즉 오르는 주식에
그 고점 상투를 맞춘 것이 굉장히 힘들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의 바닥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도주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세의 원리 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성의 법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매수 원칙 1번 보시면 니프티 50이라고 있어요. 니프티 50, 50이라고 적어놨는데 좀 이상하네요. 50 적어놓은 것도 50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이게 니프티라는 게뭐 훌륭한, 멋진, 뭐 멋진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멋진 50개 종목,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은데, 1970년 초에, 그러니까 1973년에 이제 1차 오일쇼크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대략 한 3년, 4년 동안, S&P 500 종목 중에서 니프티 한 50개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450개는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주도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다고 보는데,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그게 시세의 원리입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사실 도태되기가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제 니프티 50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때 1970년대 초반에 니프티 50 얘기는 앞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중국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건 잠시 후에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과거 이제 니프티 50에서 지금은 니프티 16, 16개 종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갖다 맞춘 거죠. 아까 좀 전에 이제 그네 가지 테마별 그 테마당 이제 네 종목이니까 16종목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범함이 존재하지 않는 한, 비범함이 없는 한은 16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해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업종이나 테마, 최소한 그 해당 분야 내 1위 기업이 좋습니다. 그 2위, 3위 기업은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소멸될 가능성에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이죠. 1위 기업.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또 고가주들이 좋은 거죠. 그 고가주들을 개인 투자가들은 좀 많이 싫어해요. 이래서 뭐 30만원짜리 주식 있죠. 그런데 30만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사나, 3만원짜리 주식 1000주를 사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조삼모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싼 주식을 선호해요. 근데 본인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 집단사가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가주, 상대적으로 저가주, 부실주 이런 쪽으로 개인들 물량이다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죠.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 혹은 고가주들은 개인들 비중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조종 받을 때 조종의 깊이가 또 짧죠. 자, 그래서 뭐 업종이나 테마 분야 내 1위 기업, 1등 기업, 고가주, 그리고 신고가 돌파를 가장 먼저 돌파한 종목, 이런 게 이제 주도주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테마를 준비해 봤는데, 비대면 테마, 지금 현재 시장 기준, 지금 7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비대면 테마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반도체는 사실 우리 시장, 우리 그 대한민국 증시의 어떤 기본이라고 봐야겠죠. 반도체 중에서도 저는 비메모리를 선호한 거죠. 비메모리는 이제 그 성장성 갖고 있죠. 자, 그다음에 전기차 바이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그 전경유에 관해서 이제 그 초청 강사로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증권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지하철 5호선에서 5호선 화장실에 한번 갔는데, 그 화장실 위에 이제 그 좋은 그 명언들이 많이 써 있죠. 그 톨스토이 말이 있었는데,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심오한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는 거죠. 머리를 이제 꽝 때린 것 같아요. 주식은 사실 그 주식을 우리가 랜덤하다, 막 복잡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머리 좋은 사람이 되는 영역이 이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기존의 체험 VIP 회원 모집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 끝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제 전화 통화라든가 어떤 그 이런 1대1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불가하게 돼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7월 2일자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전화 통화는 불가하지만 문자 회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뭐 문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뭐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개월이 55만 원이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크게 부담은 안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더 강화를 시키고요. 매일 뭐한 종목씩 승부조를 또 말씀드리니까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 그동안에 그 뭡니까, 하여튼 그 개방, 본격적으로 이제 개방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소재 산업재를 다 빨아먹어요. 그러면서 중국 관련주들, 말 그대로 이제 그 조선 철강 화학 기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 조선해양, 예전에는 이제 그 현대 중공업이었죠. 대략 뭐 2만 원, 3만 원 돌파해서 50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2000%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3만 원대 역사의 고점 3만 원대를 돌파해서 76만 원까지, 이게 여기 35만 원돼 있는데,
70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여하튼 간에 뭐 수천 프로 갔었고, 롯데케미칼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만 원대에서 뭐 하여튼 뭐 47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3천 프로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만 원을 돌파해서 이게 1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6만 원. 아, 이거는 참그 퍼센테이지네요. 만 원을 돌파해서 16%,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뭐 1000%가 훨씬 높게 갔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소재 산업재들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도 이 오르는 보통 연봉이거든요. 보시는 게 3년 동안 오릅니다. 3년 동안 오르는데 3년 동안 삼성전자 조종을 받아줘요. 근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게 되면 우수수 또 하락 종목수가 또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도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아마존이고요. 아래가 이제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포드. 보면은 아마존은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신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포드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게 자본의 흐름이 지금 과거의 어떤 그 제조업에서 성장 산업, 4차 산업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이게 바로 이제 시세 원리입니다. 즉 아마존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포드라든가 이런 그 전통 제조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거든요. 자, 보시면 아마존은 이제 관성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개입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격이 완벽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또 기술적 조정이 들어온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관성이 법칙이 작용하고. 자, 포드 같은 경우도 역시 관성이 작용한 건데 하락 관성이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에 우리가 바닥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반대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상투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타를 한다 하더라도 주도주에서 단타라는 것이 여러분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 후배 중에 하나가 단타 매매 달인이셨어요. 지금은 뭐 연락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철저하게 주도주만을 상대로 해서 단타를 하거든요. 자, 이제 네 가지 테마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대면 테마죠. 카카오가 있고 오른쪽에 넷마블이 있고 그 스튜디오 디래곤, 그다음에 DNC 미디어. 카카오는 이제 그 플랫폼 기업. 지금 이후서부터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낫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고 카카오는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뭐 무조건 따라사기보다는 눌림목이 요소에서 들어올 때마다 단기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카카오가 부담이 된다면 이제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들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넷마블하고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넷마블은 제가 이제 K게임이라는 명칭을 줬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K 드라마,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K 웹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DNC 미디어도 역사 좀 돌파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안하시고, 제가 사실 그 닉네임을 이게 K 게임이라든가 K 드라마, K 웹툰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웹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좀좀뭐 다수를 상대로 한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제가 좀 꺼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넷마블이라든가 스튜디오 디러곤 같은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가 매수 기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DNC 미디어도 역사적으로 좀 돌파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젊은 시대라고 봐야 돼요. 전 젊은 시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성이 있으니까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테마인데, 제가 그 어제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좀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머징 마켓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오르게 되면 지수가 이제 크게 오를 수 있으니까 지수 부담 때문에 좀못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뭐 지수 전반적으로 조정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방어는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뭐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니까, 그리고 또 4차 산업의 주역이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은 이제 우리가 이게 파운드리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DB하이텍도 역사의 고점은 뭐 다시 당연히 재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의 핵심 중에 핵심은 패키징 기술이죠. 패키징 기술. 패키징 기술에 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넷패스 계속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이제 칩리스라고 해요. 칩리스. AD 테크놀로지는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인데요. 뭐 충분히 가격 조정도 있었고 또 이평선 결집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좋은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저희 예전에 또 주력 줬던 동진 세미캠도 저희 회사 주력 줬죠. ENF 테크놀로지도 저희가 매도하고 좀더 올라갔는데 역사권 좀 돌파하는 종목을 따라 사기가 좀 부담이 돼서 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DB하이텍, 뭐 삼성전은 당연하고 DB하이텍, 넵에스, AD테크놀로지 모두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종목이죠. 자,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스. 삼성바이오로스는 저희가 그 고점대에서 이제 50%를 매도하고요. 나머지 매도한 금액을 이제 재매수할 예정이에요. 아직까지 디테일한 매수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바이오로스도 지금 핵심주고, 역사의 고점을 이제 돌파한 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죠. 자, 셀트리온도 뭐 더할 나위가 없죠. 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지금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사실 국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것 같은데 셀트리온도 기대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주류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았죠. 저희가 예전에 2013년도, 14년도 셀트리온 많이 추천했는데 당시에 바닥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을 때 전문가도 욕을 많이 먹을 때 주식을 서서히 사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어떤 그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셀트리온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 만하고요. 녹십자가 오늘 그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녹십자가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녹십자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도 영업이익이 400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80억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실적이 호전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계절 수혜주입니다. 3분기서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게 되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하고 엮이면서 광범한 어떤 그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 혈장 치료제도 지금 개발 중이고, 이번 달이면 잘하번지 임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녹십자도 여러분들 이게, 오늘 올랐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도주 반열로, 바이오의 주도주 반열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가장 무난, 삼성 SDI, LG화학이 가장 무난하죠. 그렇죠. 계속해서 역사의 고점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관성의 법칙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뭐 단연코 이제 그 탑이라 보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모기업 포스코가 전폭적으로 또, 투자를 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현대투자 문자회원, 저희가 채움 VIP 상품은 이제 모집이 중단이 됐고요. 문자만 받아도 충분히 우리가 종목별 비중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매일 뭐 수차례 보내드리거든요. 2개월이 55만 원이고 6개월이면 이제 15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뭐 6개월 정도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죠. 자, 매일 오전에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한번 나가고, 길게 나갑니다. 전략, 그다음에 시황 전략, 그다음에 종목별 뭐 우선순위, 그리고 비중은 이제 계속해서 그 해당 종목 옆에다가 나가거든요. 우리가 그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조금 사면 의미가 없죠. 뭐 시황 전략 추천주에 대한 문자, 종목에 대한 문자 전략을 또 말씀드리고요. 종목을 추천할 때는 이제 회사 개요서부터 상승 논리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목표가, 손절가 등 문자 발송이 되고, 긴급 상황일 때 주가가 급등하거나 특히 이제 급락할 때는 이제 수시로 여러 차례 나갑니다. 그다음에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주력주 최근에는 한두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주력주에 대해서 뭐 앞서 얘기한 대로 회사 개요 상승 논리 목표가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입금하시고 아래 휴대폰 번호로 입금자 성명만 보내주시면은 바로 종목이 발생이 되고 그 시점서부터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